31번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정보를 보내는 의미. 의사소통을 위한 것은 아니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 사전 통보로 변화를 받아들이게 할수 있다. 내용 유형 1번. 현재 정보를 보내는 이유가 더 이상 통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전 통보를 하는 것에 대한 훌륭한 비유이다. 전보가 뭔지는 알아? 전보? 정보, 아니. 전보는 우체국을 통해서 글로 되어진 아주 긴급한 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글자당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일 있잖아.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편지 쓰면은 이미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편지 도착하잖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체국 가가지고 전보를 다 붙입니다. 그러면 그 우체국에서 상대 그 주소지가 있는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어서 편지를 대신 불러주는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전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비쌌어요. 그 내용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서 보내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통신을 위해서 전보를 보내는 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통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번에 다가올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이런 얘기지요. 뭐 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해고 예정. 재계약 불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띡 이렇게 문자 같은 걸로 보내면 좀 성의 없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승진 예보 좋은 내용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지금은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거죠. 세 번째 한 번에도 사람을 정상화하게 하고 실제 정보가 이용할 수 있다.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고 발생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수용하게 해줄 수 있다. 오케이. 핵심 모의 봅시다. 나 내리모는 더 이상 뭐뭐 아니야. 텔레그래프, 선도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하다. 메타포어, 이에 인폼 A 오브 B, 인 어드밴스, 미리, 어댑트, 인파워 A 투 B, 인볼브, 아트. 그렇지. 자, 업커밍. Allow A to B. Make the most of object. 에? Object, 물건, 뭐, 반대하다, 목표,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거지, 그치? 물건이란 말이 당연히 있고요. 자, 문법 보겠습니다. 대어로 시작하는 구음을 유도부사 해석하지 않는다. 비동사 있다. 비동사 뒤에가 주어다. 수일 조심해라. 다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 이런 얘기고요. 자, 병렬 구조. 병렬 구조 봅시다. 자, enough time. 충분한 시간 그랬지. 뭐할수 있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거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라고? and 뒤에 to accept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지. 그러면 오히려 병렬이 더잘 맞을 것 같지만 to를 따로 쓰지 않은 거는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단일 개념을 쓰기 위해서 뒤에 to를 뺀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 to를 써주면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병렬인 것 같지만 글을 쓴 사람이 의도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병렬이 깨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2번에 보니까 the art of seeing A and giving A B 그랬습니다. A를 바라보는 그리고 A에게 B를 주는 기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그렇지? 병렬 관계 조심하고요. 세 번째 allow A to B는 A가 B하도록 허용해주다 이런 뜻이잖아. A가 B를 받아들이도록 허용해주면서 무엇을 최대한 이용하다. 여기 end 앞에 allow와 end 뒤에 make가 병렬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 to accept 있기 때문에 뒤에 to make 해가지고 병렬 구조의 혼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지. 조심하면 되고요.
관계대명사 that을 봅시다. that 이후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현재 that 이후에 주어 없습니다. will take people out of what is 땡땡. 현재 뭐뭐라는 것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어떤 것에 전보를 보내라. 이런 뜻인 거지, 그치? 자, 또 연결사, what에 대한 것도 여러 번 얘기했었지요.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가 없으며 해석은 것이라고 한다, 그치? That will take people out of. 그것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텐데 어디에서 친숙하고 그들에게 안락한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본문 31번. We don't send telegraphs to communicate anymore. 여기 앞에 나오는 not과 뒤에 anymore가 합쳐져 가지고 not anymore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렇지. 우리가 더 이상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보를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it's a great metaphor. 엄청난 비유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비유가 될 수는 있다. 그렇지? 가끔 가다가 당신은 반드시 inform those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돼. 어떤 사람들에게? 여기 이제 who, 아가 생략된 거지. those 다음에. close to you, 당신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자, inform A of B 구문입니다. A에게 D를 알려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가끔 당신은 당신에게 친밀한 사람들에게 다가올 변화를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것도 well in advance 충분히 사전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됐죠?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saying 자, 큰 변화가 있대요. Between A and B 구문이겠지, 그치? A와 B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A는 뭐냐? 지금부터 we will do things differently. 우리가 일들을 다르게 수행할 거야 라고 말을 해. 근데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뭐할수 있는? 이해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여기서 어디까지가 A예요? 여기 saying부터 change까지가 다 A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and saying부터 또 마지막까지지, 그치? saying something like 자, 어떤 것을 어떻게 말해요? saying something like 자, starting next month 다음 달 시작하면서부터는 we are going to approach things differently.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르게 접근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지. 지금부터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음 달 시작할 때부터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Between A and B에서 A, B 그걸 이어주는 것이 바로 between 밑에 줄에 있는 그 and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Between 다음에 saying부터 그 밑에 줄에 change까지가 A고 and 뒤에 다시 saying부터 그 밑에 줄에 differently까지가 B에 해당된다. 그 A와 B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됐죠? 자, 텔레그래핑 전보를 보내는 것이 전보를 보내는 것이 empowers people to 인파월은 권한을 부여준다. 사람들이 뭐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준다. 힘을 불어넣어준다. 밑에 보면 단결하도록, 적응하도록 또는 반대하도록, 경쟁하도록, 회복하도록 뭐 하도록 사람들이 적응하도록. 그렇게 힘을 준다 이거지.
자, 전거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느냐면 기술을 포함하는 거지, 기술. 다가올 행사,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과정 처리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기술을 수반하고 있는 거죠. 병렬이지, 그치? 예, involve the art of 이후에 seeing 이후 전체가 A, 또 giving부터 또 전체가 B, A와 B의 기술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전보를 보내는 일이다, 이런 얘기지. Telegraph anything that will take people out of what's familiar and comfortable to them, 그랬어요. 그래서 명령문이 나오네, 명령문. 전보를 보내세요 하는 얘기지. 어떤 것에 대한 전보를 보내라? 뭐뭐뭐 할. 관계되면서 직격 나왔잖아, 그렇지? 어떻게 할 사람들을 친숙하고 그들에게 편안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어떤 것을 전보로 보내세요. 됐지요? 그러면 이것이 will allow 허용 해줄 것이다. 뭘 허용해줘요? processing time 처리 시간. 누가 뭐할수 있는 처리 시간이야. 그들이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make the most of what's happening. 발생하고 있는 일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시간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지요. 이해됐습니까? 네. 잘했습니다.